잠시만 이거 다 됐다 이거. 예.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다 된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수분이 나와서 여기 맛있는. 야 물이 나왔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양념 넣고 섞기만 하면 끝.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간단한데. 야 초간단 지금 가장 간. 시간이 거의 7분 만에 끝났어요. 대신 콩나물이 이 쭈꾸미의 그런 육즙이라고 하죠. 네. 그걸 다시 먹으면 상태네요 지금. 이야, 그렇죠. 향이 빨리 지나갔어요. 얘는 콩나물 저기 맛있어요. 양념 만드는 동안 네. 상민이 형이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저 친구 어떻게 줄이 됐지? 7분 만에 끝났어요. 아, 진짜 간단하네. 그냥 여기서 묻혀주기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야. 아니 무슨 콩나물 쭈꾸미찜이 이렇게 빨리 돼요? 요리는요 사실 뭐 시간 많이 간다고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임장이 지금까지 한 요리 중에 제일 짧아 시간이.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감칠맛이 없죠? 네. 제가 아까 감칠맛 뭘로 낸다 그랬었죠? 미더덕을 갈아 넣는다 했죠. 아, 네. 미더덕. 미더덕 까먹고 싶다. 미더덕. 자, 미더덕을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예, 예. 여기에다가 지금 미더덕을 제가 물을 조금 넣고 갈아 놓은 거예요. 네. 그냥 통째로 넣으면 사실 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씹을 때는 맛이 있어요. 예. 근데 얘 넣으면 풍미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더덕을 갈아 놓은 걸 살짝 넣고요. 아니 근데 미더덕은 향이 쭈꾸미의 맛을 지배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도 네. 저 딱 그 생각했어요. 사실 쭈꾸미에서는 어떠한 향은 없어요. 낙지에서 쭈꾸미에서 오징어에서는 뭐 큰 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식감이죠 식감. 그래서 해산물찜 요리엔 그 미더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더덕이 들어가면서 이제 풍미가 정말 좋아집니다. 미더덕 간 게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주나 보다. 자 여기다가 전분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 물 전분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이때 한 번에 딱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옆으로 딱 돌려가면서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껄쭉해지죠 이렇게. 양념도 잘 달라붙어요. 이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미나리 많이 넣어준다 그랬죠. 네. 여기다 대파 한 대 송송 썰어놨어요. 어서 썰어놨습니다. 이거 약간 매콤해야 되기 때문에 청양고추, 홍고추 두 개를 이렇게 얼어서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빠질 수 없는 거 마지막 한식은 뭐? 참기름. 참기름까지.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깨소금 두 큰술 딱 넣은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아니, 오, 자 임성훈 셰프님 7분 쭈꾸미 지금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그럼 쭈꾸미야 죽음이야. 그래 죽음이야. 7분이야 쭈꾸미 끝냈어요. 어떻게 이겨. 거의 이제 물기가 안 돌죠. 그러네요.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지금 향이